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내 최초 세계 유일 수묵을 주제로 열리는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전시가 열리는 목포와 진도가 한국 수묵의 본향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수묵화의 매력,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비엔날레 일관인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산과 물, 바람과 빛을 주제로 한 현대 수묵화와 목포는 한 구다의 의미를 담은 국제 레지던시 수묵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묵화는 흑백으로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을 입힌 수묵화도 눈에 띄네요. 전통적인 풍경 수묵화부터 서양화 기법의 수묵화, 이렇게 설치 미술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주요 포인트라고 하네요. 진도에 있는 전시관에 가면 먹물 이미지를 활용한 전통 수묵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가보고 싶네요. 수묵화가 그려진 엽서부터 생활용품까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수묵을 주제로 한 기념품들이어서 관람객분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야외로 나왔더니 이렇게 수묵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드디어 저희 그림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단원 김홍조 선생의 빙의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이 농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짜잔! 여러분, 제 첫 수묵 작품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에서 보이는 목포의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운데요. 목포의 명소인 유달산 근처에 위치한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에서도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전시가 한창입니다. 비엔날레 이관인 이곳에서는 중견 작가와 젊은 작가들이 재해석한 수묵 작품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검은 바다 손눈을 주제로 22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 전시는 수묵의 뉴웨이브를 보여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렬한 붓터치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포의 세 번째 비엔날레 주 전시관인 대중음악의 전당은 목포역과 가까워서 기차로 여행하는 분들의 필수 코스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수묵 전시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대학생들의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이번 대학 수묵제에는 한국화 전공대학생 3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기발함이 더해진 수묵화들이 가득한데요. 제가 그린 수묵화와 비교해보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대학 수묵제와 어린이 수묵제를 통해 수묵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수묵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향 전남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수묵의 향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목포 이외에도 진도, 순천, 광양, 해남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으니까요. 올가을에는 깊은 수묵의 정취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